돼요? 네. 15년 해도 많아요. 한 10년 가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신인인데 정말 강렬한 시들을 잡아서 전사. 그러니까 시 자체가 무기입니다. 복제하는. 네. 그래도 이 시는 보면 정말 가장 서정적입니다. 정말 전사 그게 아닌데요. 나오셔서 5년간 사시다가 퇴장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입니다. 예. 시작하기 누르시고. 총장 제일 먼저 돼요. 총장. 요거 알려줘야 됩니다. 차량.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공명 같은 정치길로 들어오면서 정치길로 들어올 때 제 학창 시절부터 있는 시련과 도전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당당하고 안호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게 명료했습니다. 우리가 공단으로 인해서 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는 정말 강산을 보면서 이 분단을 극복해야 통일시대를 만들어서 북한 과학활동 운동도 하고 또 한국사 연구회와 한국대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 속에서 저는 이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거 저를 불러드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국회에 나와야 되겠다. 정말 이 정권의 문제는 제가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속했던 한나라당, 이 당은 본 없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데 제가 처음에 2013년 11월달에 그래서 경쟁의 문풍지대에서 경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지대 그동안 정치인들이 만들었고 군사문화가 그걸 계속 확산시켜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영원하게 된 여러 가지 시민들은 시민들 스스로 또 공동체는 공동체에 나름대로 대구란 도시가 독립적으로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구가요. 대구 인구가 2003년도에 대구 인구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250만 됐습니다. 250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가 대구보다는 사람과 5+1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역전적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종섭 시장이 또